안녕하십니까. 2학번 융합전자공학부 김민훈입니다. 이번 발표 주제로 함수와 미분의 정의와 응용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발표할 순서로 함수의 정의 성질 종류와 미분의 정의 성질 응용, 그리고 성박함수의 정의와 그래프입니다. 함수는 집합 X에서 집합 Y로 갈때 하나의 출력을 발생시키는 규칙을 의미하는데, 이때 집합 X를 정의역, 집합 Y를 공역이라 하고, 함수에서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이때 각각의 쌍은 평면에 각각 수평축, 수직축인 X와 Y축에 점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러한 점의 집합을 함수의 그래프라고 합니다. 이때 X와 Y의 값을 변수라고 하고, X는 독립 변수, Y는 종속 변수라고 한뒤 이러한 그래프는 함수식에 따라 그래프의 모양이 바뀝니다. 함수의 식에 따라 어떤 식들은 결과 값이 두 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러한 규칙을 일대다라고 부르며, 하나의 입력이 많은 출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프에서도 집합과 마찬가지로 X값과 결과가 두 개 이상이라면 함수라고 할수 없고, 이러한 성질을 갖춘 규칙은 함수가 아니며, 함수가 되기 위한 규칙은 모두 입력에 따른 출력은 각각 하나여야 한다입니다. 함수에서 두 개의 입력이 하나의 출력을 만들 때 다대일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많은 입력들이 같은 출력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그래프에서도 마찬가지로 수평선이 그래프의 한 곳과 교차한다면 그 함수는 다대일 함수입니다. 서로 다른 입력들이 모든 다른 출력을 만든다면 그 함수는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프에서도 1대1 함수는 수평선이 다대일과 다르게 한 곳에서 모두 교차할 것입니다. 이두 함수와 앞에 1대 다 함수와 다른 점은 두 함수는 모두 함수 규칙으로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1대 다 함수는 함수 규칙이라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 다대일 함수는 1대 다와 다르게 두 개의 입력과 한 개의 출력을 만드는 것이고, 1대 함수는 서로 다른 입력이 다른 출력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모두 1대 다와 다르게 함수입니다. 역함수는 함수 X에서 함수 Y로 갈때 입력과 출력을 반대로 하여 함수가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대일 함수를 역함수로 나타낼 때 다대일 함수를 반대로 하면 1대 다 함수가 되기 때문에 함수 규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에는 1대1 함수만이 역함수입니다. 함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다항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무리함수, 유리함수가 있으며, 다항함수는 항이 여러 개인 함수, 지수함수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함수입니다. 로그함수는 일반식을 그림과 같이 로그 형태로 바꾸어 표현하는 형태이며, 로그함수의 A값, 즉 미수에 따라 변환됩니다. 로그함수의 정의역을 보면 0, 무한의 형태이고, 1대의 대응 함수이며, 로그함수가 역함수를 나타내면 지수함수의 형태로 바뀝니다. 유리함수는 출력이 y인 두 다항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식이며, rx는 qx분의 px와 같은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산함수에서 분모의 차수에 따라 정의역이 무한으로 갈때 y는 a다인 직선과 가깝게 접근한다고 하며, y는 a를 그래프의 점근선이라 부릅니다.
함수는 y는 루트 x, ax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y에 대한 무리식입니다. 유분 법칙은 총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몹의 법칙, 연습 법칙으로 하겠습니다. 미분은 함수가 변화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알기 위해서 그 변화를 미세하게 나눈 것을 미분이라 하며, 어느 입력값에서 함수의 변화율을 도함수로 갑니다. y'은 dxdy로 포기할 수 있으며, 여기서 y로부터 y'을 찾는 절차를 미분이라고 합니다. 또한 y는 x의 n승은 nx의 n-1승꼴로 미분값을 구하기 위해 구간을 축소하는 방법을 1차 원리에 의한 미분이라고 합니다. 미분 법칙은 총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몹의 법칙, 염색 법칙으로 나눌 수 있으며, 염색 법칙 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적인 함수와는 다르게 합성 함수를 미분하는 데 사용하며 치환 같은 방법으로 함수를 간략화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평균값 정리는 미분 가능한 그래프 위에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의 두점 사이의 어떤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와 같은 것이 적어도 하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함수 f(x)가 있고 그 함수 위에 a와 b가 있다 가정하였을 때두점 a,fa, b,fb의 기울기는 a와 b 사이에 함수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와 같고, 이것은 f'은 b-a분의 fb-fa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함수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숫자 사이가 무한히 많기 때문에 최소 단위로 나뉠 수 없고, 두점 사이의 변화율을 알기 위해선 한 숫자에 한없이 다가간다라는 의미로 리미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극한값은 수와 수 사이의 무수히 많은 수들이고, 이것은 결국 한 숫자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함수의 그래프에서 좌측에서 접근하냐, 우측에서 접근하냐에 따라 좌극한과 우극한값이 정해지는데, 밑에 식과 같이 리미트를 사용하여 밑에 식과 같은 형태로 쓰며,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같을 때 함수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임의의 점에서 함수의 값과 극한값이 같으면 연속이라 하고, 만약 같지 않으면 불연속 함수라고 합니다. 미분을 하기 위해서는 함수의 기울기가 필요한데, 만약 좌극한이나 우극한이 다르거나 같더라도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르다면 함수는 불연속 함수가 되고, 결국 기울기를 구하지 못해 미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함수가 극대값과 극소값이 있고 최대점과 최소점을 찾을 수 있을 때 함수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시점을 변환점 또는 정상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변환점과 정상점 그리고 최대 최소를 사용하여 다양한 미분식을 구하거나 미분 그래프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삼각함수는 직각삼각형의 관계에 따라 이루어져 있는데, 직각삼각형의 높이, 빗변, 밑변을 정한 뒤 그에 따른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삼각함수는 360도를 2파이 라디안으로 나타내 이 사실을 이용하여 고와 라디안,
두 단위를 서로 변경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상각비는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상각비를 밑에식처럼 직각삼각형에 따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상각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삼각함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에서 삼각비로 직접 유도하여 나타낸 것인데, 이는 사인꼴 함수라 하며 삼각함수를 그래프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반대로 한 코시퀀트, 시퀀트, 코탄젠트 그래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